어느 정도 차지? 새벽 4시 반 정도까지 기다리는데 제 와이프가 원래 저 진풍돌로 너무 싸겠어. 돌로 저는 등운동밖에 없어. 너무 많이 힘들어. 진짜 다리가 자주 까지는 사람 방어를 봐야 되지. 와우! 들어봐. 나스! 되게 한번 나오자. 바로 들어가야 그게 아니네. 이리 와봐. 진짜 봤어. 아니 아, 이 좋은 날 되게 비가 오네요. 아, 여기가 또 이제 연예인들이 다니는 통로. 야, 여기 이제 JYP. 아, 저희 형은 원래 진영이 형을 만나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고개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볼 때는 몸을 같이 들어야 돼요. 지금 왜요? 스파링을 좀 격하게. 헐. 네. 고장난 것 같아요. 형은 와보신 적 있으세요? 저 알아봤어요. 옛날 건물도요? 전 옛날 건물도 알아봤어요. 네,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가셔도 됩니다. 예. 진영이 형이 저 94년도 나와서 제가 95년도 데뷔를 했기 때문에 같이 활동도 많이 했고 그래도 보면 반갑고 그쵸 형? 형도 그러죠? 어디 계신가요 근데? 아 지하에 계신가요? 계단로 가야죠. 계단로 예. 왕이야. 약간 저 수목원 같네요. 식물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같은. 아 벽에 또 우리 또 마돈나 우리 또 선배님 마이클 잭슨 형님. 아 역시도 진영이 형이 약간 좀 감성이 좀 있습니다. 천장에 뭐 이렇게 또 달아놨어요. JYP 네이션 맞죠? 아, 이지가 어디 있죠? 어 안녕 안녕 그래 들어와 안녕. 어. 안녕하세요. 야, 왜 여기 이렇게 있니? 아니 저희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린 거야? 네. 아, 그럼 먼저 그냥 다 있으면 내가 들어갈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여자 아이돌 그룹이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죠. 준비할 시간을. 얘들아 어. 처음 우리가 이렇게 뵀으니까 인사를 한번 국적으로 한번 아, 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어린아이스 안녕하세요 이쯔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쯔 처음 본 게 저희 그 9주년 런닝맨 맞아요, 그죠? 맞아요. 어, 안녕하세요 이쯔 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쯔 리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쯔 예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쯔 채령입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쯔 유나입니다. 그래요. 김종국 봤어요? 네. 김종국은 네. 운동 관련된 채널이지만 새로 또 앨범이 나오니까 조금 뭐 보여주시나요? 아니면 뭐 네. 좀 저, 보여주시나요? 전례 준비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후렴구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어떤 거? 김정국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채널에? 네 아 그런 건 없어요. 왜 하나 만들어주게요? 봤으니까 저 토크를 좀 해볼까요? 어디 좀 소개해줄 장소가 어디 없나? 이렇게 앉아서 좀 도란도란 얘기할 만한 데가? 카페도 있고 카페요? 네, 카페 한번 유기농 카페 있어요. 올라가시죠 그럼. 네. 네. 김종국이 분위기가 화사하네요. 맞아. 아 파스! 복싱을 해가지고 얘가 조금 어젯밤에 또 스파링을 너무 세게 지금 고개가 오른쪽으로 안 돌아가가지고 복싱 진짜 배워보고 싶어요. 어 진짜로? 네. 아니 진짜 배우면 되는데 복싱 너무 좋은 운동인데 일단 타봐요. 아, 너무 박진영이에요. JYP 지유. 복지가 참 좋네요. 우리 저 진영이 형이 94년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95년 데뷔입니다. 제일 어린 몇 년생이에요? 04년. 04년도에 제가 이제 한 남자가 나왔죠. 지난주에 제가 그 MBTI를 했어요. 멤버 다 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 J, 네. ENFJ, ENFP, ENFP, ISFJ, 네. ESFJ, 그 다음에 INTJ. 이건 관심도와 애정도에. 어, 진짜 그렇네. 네. 저요, ISFP. 방송이나 얘기 듣고 막 이랬을 때는 되게 뭔가 유동적인 느낌. 아니었다고 내가 운동을 할 때 너무 막 끝까지 시키니까. 정해져 있으신 줄 알았어요. 정해져 있죠. 가는 건 정해져 있어요. 항상 간다. 근데 지금 가서 얼마나 하느냐가 이제 유동성인 거지. 일단 한두 개 들어보면 이제 몸이 말을 해주거든요, 그날. 어, 오늘 할만하다. 혹은 뭐 오늘 약간 좀 부대끼는데? 이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조금 이렇게. 혹시 제일 안 하면 어느 정도 하세요? 제일 안 하면 메인 중요한 것만 하는 거죠. 막 등 하고 어깨만 한다든지. 아, 삶에서 운동이 어느 정도 차지?
어젠가요? 그저께 스케줄을 좀 잠시 알려드리면 녹화를 두 개, 2주분을 이제 하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12시였어요. 사무실 가서 이제 동생하고 편집을 약 한 2시간 정도 정확히 2시 10분에 저는 헬스장을 갔거든요. 우와. 새벽 4시 반 정도까지 시간 정도.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걸 하는 것 뿐인데 결국 이제 만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운동이야 나야. 그 질문을 들었을 때 형은 뭐라고 주로 대답하셨어요? 일단 대답을 못하는 순간 거기서 일단 싸움 시작되죠. 근데 정확히 아시죠? 여기 대답을 알아. 정확히 알죠. 정확히 아는데 그게 잘 안 나와요. 쉽게 빨리. 내가 운동을 떳떳하게 어쨌든. 둘 다 행복하게 하려면은 네. 둘 다 1순위니까 둘 다 할 수 있는 날은 거의 많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야, 나 여기서도 이렇게 혼이 나네. 운동에 대한 뭐 고민이나 이런 거 없어요? 나는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무조건 뭐 이제 아이돌분들은 이제 관절 안 좋을 거고 허리 안 좋을 거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보통 이제 운동들을 하는구나. 저도 사실 이제 허리 디스크가 어릴 때부터 심해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아픈 게 안 아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맹신을 하게 돼. 그래서 제가 그게 꽂힌 거예요. JYP가 원래 저 짐승돌로 애초에 유명했어가지고. 안 시켜요? 혹시 진영이 형이 운동을 안 시키나요? 원래는 디스크였는데 네. 지금 무릎이 더 관절이 관절에 무리가 안 가게 보호대를 착용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돼요. 관절은 제가 늘 말씀드린 지우개예요. 남들보다 우리 아이돌들은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덜 쓰게 하려면 근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보호대를 좀 차서 좀 아껴야 돼요. 운동을 하시더라도 맨몸으로 그냥 하지 말고 보호대를 꼭 차고 운동을 해요. 근육이 생기는 게 조금 천천히 생기긴 하겠지만 안전하게 생기죠. 오래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그쵸. 저는 척추 분리증이 있거든요.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허리가 척추와 가지고 있는 기본 모양이 있죠. 그 모양이 자꾸 움직이면 좋지 않아요. 어떤 뭘 하더라도 늘 그 모양을 유지하게만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척추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좋아요. 유지가 된 상태에서 고관절이나 이런 부위를 이용해서 상체를 내리고 올리는 그런 어떤 동작을 많이 해야만 허리에 척추에 무리가 안 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뼈가 척추가 엄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완전. 내가 측만증 되게 심하거든요. 1년에 제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응급실을 실려갈 정도. 확 그게 오면 숟가락도 못 들 정도로 그렇게 아팠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솔루션은 등 운동밖에 없어요. 정말로 모든 해답은 아니 근데 너무 많이 진짜 아니 운동을 좀 해요. 왜냐면 하루에 사실 뭐 스쿼트 정도나 이런 거는 뭐 시간 없다는 핑계를 하긴 조금 애매할 정도로 금방 하거든요 사실. 다리가 자주 빠지는 사람은 그 고관절이 빠지는 거는 병원을 가야 되죠. 저 우리가 연습실이나 어디 가서 좀 네. 한번 볼까요? 네. 난 솔직히 계단 운동을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거든. 근데 누가 아까 저 복싱 하고 싶다 그러지 않았니? 저 한 일주일 반만 받았어요. 단기 살 빼기 살을 빼왔어야 해가지고 제가 땀복 입고 그때 낮에는 수영, 밤에는 복싱 막 이렇게 왜 그렇게 해? 그래서 이거 하면서 울었어요 거의 막 진짜. 운동을 좀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살 빼야 돼서 그래서 이거 할 때 막 진짜 막 별별 사람 다 생각났죠. 근육이 워낙 잘 붙어요. 잘 붙어서? 운동하는 족족 그냥 다음날 근육이 붙어요. 근수저네 근수저. 근육이 막 너무 붙으니까 보기에도 별로 쉐입이 안 예쁘고 하니까. 그래? 그렇지 않은데? 근손실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야 되는데. 상체 운동보다 좀 하체 운동에 집중을 하면 그게 좀 밸런스가 맞지. 저 하체가 진짜 발달했어. 근데 그거 지금 몇 살이지? 22살이요. 조금 더 지나잖아. 그럼 하체 근력이 되게 빨리 빠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하체 운동을 어릴 때 더 열심히 해놔야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밸런스가 잘 맞거든. 갈라진 거 보이시죠? 야 전환근 장난 아니네. 근데 제가 힘은 또 없다요? 없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펌핑감이 잘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혈액이 잘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근육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몸이 둔해지고 막 커지고 이럴 거라는 상상들을 하는데 근육 커진다라는 게 정말 어려워. 여자는 더 힘들다고 들어. 아주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일단 내가 이제 힙업 운동 그럼 오늘 알려줄게. 근데 보통은 힙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스쿼트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딱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를 내가 일단 알려줄게. 쉬면서 놀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뒤로 넘기는 거 많이 하지 이거? 네 많이 해. 보통 이거를 이렇게 찬다고 차다가 힙의 수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허리를 많이 써.
힘이 빠지니까 이 허리로 힘을 써. 그리고 뭐 이렇게 스윙한다고 스윙하다가 막 이제 허리가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 내가 추천하는 건 일단 다리를 펴서 내 최종 수축지점을 찾아. 그래서 근육이 가장 수축되는 지점 높이를 기억하고 접었다가 다리를 펴주는 동작이 더 좋아. 끝까지. 그래서 수축감을 크게 스윙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허리 소리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야? 최종 수축지점 찾은 다음에 그 수축지점을 손을 대고 위로 올린다는 느낌보다 멀리 찬다는 느낌으로 멀리 허리가 신전되는 지점까지 너무 꺾지 말고 다리가 그래도 최대한 근육이 수축되는 지점까지 올린다고 하면 올려봐봐. 그냥 쭉 올려봐. 최종 지점 어딘지 알겠지? 네. 우리들이 거기를 딱 손을 힘을 딱 그 부위를 잡고 무릎을 살짝 접었다가 끝까지 쭉 멀리 차봐. 쭉 차봐. 쭉 끝까지 수축되는 지점까지. 그렇지. 다시 쭉 차봐. 내리는 걸 너무 많이 안 내려도 돼. 무릎을 조금만 접어. 조금만 접었다가 그리고 거기서 다시 쭉 끝까지 다시 당겼다가 쭉 차줘. 쭉 위에서 머무는 시간을 오래 가져야 돼. 쭉 밀어봐. 피티버는 느낌이야. 쭉 그렇지. 다리 바꾸고 와우. 쭉 피는데 다리를 쭉 펴고 홀드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다시 쭉 홀드. 둘 쭉. 오케이 좋았어. 느낌 좀 오니? 네, 몸이 커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할 때 그냥 잠깐 쉴 때 이런 걸 해주면 어렵지 않고 이게 힘들진 않거든. 힘든 운동은 아니야. 근데 부위별로 그냥 본인이 원하는 운동을 할 수가 있어. 뭐 부상이나 이런 것도 없이. 자, 셋이 한번 들어가 보자. 자. 필라테스를 많이 하거든요. 이완이 중요하죠. 이완 중요하지. 운동은 이게 막 근육이 꽉 조여질 때도 중요하지만 버티고 내릴 때 또 운동이 많이 되거든. 다리를 아까 내려올 때 내가 너무 무릎을 앞으로 이렇게 많이 빼라는 얘기를 안 한 게 이렇게 빠지면 이제 중력이 다 없어져.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적게 가져가는 거야. 요 내려가는 거 빨리 하고 수축 구간 오래. 길이 끈에 긴장 많이 안 가는 선에서 수축되는 지점까지. 자, 가자. 거기 이제 왔어? 느낌이 오니? 네. 그래, 그럼 거기서 자 내릴 때 내려 올려. 자 내려 올려. 내가 내려 할 때 내리면 돼. 내려 올려. 그렇지. 내리고 올리고 빵. 자 다시 내렸다가 빵. 빵. 쭉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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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오케이 됐어. 자 반대. 요거는 진짜 편하게 하면 돼. 바로 들어가야지. 오케이. 자 내렸다가 내가 묻었는 거 뭐 잠깐 이렇게 운동할 때 꼭 이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어. 내리고 업 끝까지 펴야 돼. 어제 운동을 많이 해서 어제 하체 좀 했거든. 자 내렸다가 라스트. 자 세 개 한 번 더 하자. 고 하나 하나 라스트 에 오케이 했어. 어때? 오니? 느낌이? 네, 완전 와요. 왔어? 이거를 쉬지 말고. 왜냐면 오른쪽 했을 때 왼쪽 쉬잖아. 그러니까 이걸 쉬지 말고 계속 해야 돼. 최소한 5세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맨몸 운동 때는 무게를 못 치기 때문에 속도감으로. 그래서 탑에서 머무는 시간을 좀 길게. 힙 자체를 아주 키워주는 운동이라기보다는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운동이지. 사이즈를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량감 있는 스쿼트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스쿼트를 좀 살짝 네? 네. 네, 이번에 니네 타이틀곡 제목이 스니커즈라며? 네, 맞습니다. 근데 스니커 신고 왔잖니. 이걸 내가 오프닝에 얘기하려고 그랬어. 이제서야. 운동에는 스니커즈거든, 원래 항상. 자, 그럼 자신 있다는 사람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 어떻게 또 까먹어? 잠시만요. 애들도 버딩크가 많이 나는구나. 버딩크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눈 윙크하듯이 힙이 주저앉는 거야. 스쿼트를 하면 힙이 계속 라인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어느 지점 가서 뭔지 알아. 죽는 경우가 있어. 이게 이제 허리에 되게 안 좋거든. 아니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나쁘진 않아. 그쵸, 근데 왜 아이돌들은 가르치면 꼭 스쿼트하고 일어날 때 웨이브를 하나 하면 일어나면 힙을 이렇게 띄우려고 그래. 근데 앉았지? 그러면 그냥 힙이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렇지. 심플하게 가야 돼. 그냥 힙이 대각선 위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애매한 지점에서 스쿼트가 멈추면 무릎에 무리가 더 가, 사실. 이게 이렇게 앉았던 최종 이 지점이 되게 편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앉았을 때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간다. 뭐 여기에 힘이 들어간다, 앞근육에. 그러면 잘못된 거야. 저도 편해요. 편해? 네. 안 편해 보이는데. 대부분, 그렇지. 그 정도까지만 해도 돼. 왜냐면 그 아래 내려가면 버딩크 나니까. 그렇지. 귀여워. 니들이 전반적으로 이게 고관절을 너무 꺾어. 다들.
아 진짜요? 어 여자분들이 유연성이 좋다 보니까 대부분 상체를 세우고 옛말 오리궁둥이처럼 너무 위로 빼거든? 아, 그러면 이게 척추에 무리가 많이 가. 아 그러면 적당히 이 정도? 그래서 그렇지! 어 지금 좋아! 이거 그렇지 그렇지! 자 척추 모양 유지한 상태에서 예 고관절 접어서 상체를 이렇게 담그는 거야 이렇게 아, 담근다 생각하는 거야 그냥 담가. 어 그렇지 지금 오 너무 좋아 지금 자세가 해봐 어. 그래! 오우! 와 해봐 어. 완벽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아 근데 어? 확실히 허리 좀 들무리가 가긴 어 그치! 아니 스쿼트는 허리가 왜 이렇게 뻐근하지 그러거든? 그럼 기립근도 같이 운동되니까 스쿼트는 운동이 아니고. 되는 거하고 긴장이 가는 거가 다른 거야 와 몸은 맞죠? 이건 달라 지금 너무 좋아 깔끔한 지금 희생이 자세 좋다 했는데 다음 달에도 네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은 아까보다 훨씬 나아 너가 지금 문제점이 그게 아니네 이리 와봐 내가 옆에서만 봐서 큰일 날 뻔했어 왜요? 지금 너 발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앞뒤가 무릎이 이렇게 들어와 지금 안쪽 인 돼야 돼 제일 안 좋은 거 원투 쓰리 중에 하나야 이게. 앞끝을 살짝만 바깥으로 벌려봐 살짝 지금 이것도 좀 와이드 스쿼트 지금 약간 넓은 편이긴 하거든 근데 괜찮아 이래도 돼 무릎이 발끝으로 가야 돼 발끝 발끝 방향으로 세웠던 것 같다 어 이 정도 나와야 돼 다시 이 정도 오케이? 네 어, 좋다 거울로 봤을 때 이 다리 기둥이 일자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안으로 말렸지? 어. 그럼 뭐가 문제냐? 다리를 줄여야 돼 지금 폭이 넓어 진짜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아, 어, 뭐 했는데 이렇게 허벅지가 이제 무리를 해요 무리했어? 벌써? 어, 몇 번 앉았다가 어, 해서? 앉아 봐 앞에 거울 봐봐 어때? 아니야 너 좀 근육 많다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장난 막 터질라 그래? 네 자기가 그렇다니까 뭐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자 다음 자 다음 아니 담백하게 하면 돼 담백하게 아니 아까 담백하게 잘하더라고 스쿼트를 그래 그렇게 그냥 하면 돼 근데 잠깐만 해봐 자 맨몸 운동할 때는 속도를 천천히 해야 돼 지금처럼 일어나 자 척추 모양 그대로 이 고관절만 이렇게 이렇게 상체 하나 하체 하나 딱 여기서 되게 심플해 쑥! 그렇게 해야 돼. 그거 해봐봐. 어.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무릎 끝에 딱 사고. 오, 이거 봐. 딱 봐봐. 삼각형 딱 나오면서 안정적이잖아. 해봐봐. 그렇지! 요렇게. 괜찮지? 심플하게. 얘를, 얘만 이렇게 조절을 해서 앉았을 때 팔 엘보가 이렇게 딱 닿게. 이렇게. 그러면 되게 그 모양이 그냥 이렇게 되게 안정감 있게 요 안에서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요렇게.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다음 깔끔하게 어. 깔끔하게 완 깔끔하게 어. 그리고 또 땅 좋아하시더라고 어. 어. 땅 야 얘 큰일 났네 이거 알겠는데 지금 너무 과 너무 지금 과해? 너무 과하게 뺀다 엉덩이 완전 힘들어요 천천히 해보자 슬로우 비디오로 간다고 생각하자 슬로우 비디오 너무 옛날이다 그렇지 쭉 아, 얘 너무 꺾었다 안돼 오늘 너무 꺾었다 아 쌤이 볼 때 너무 짐이게 너무 꺾었어 여기서 고관절만 딱 접으면 돼 그렇지 그 손 대고 그렇지 그렇지 지금 약간 오히려 지금이 나 다시 일어나봐 그대로 지금이 나 어 담궈 상체만 담가 근데 담글 때 일어나봐 어? 너가 어떻게 하냐면 상체를 이렇게 잡아 이렇게 아 이리, 네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거든 볼 때 그럼 여기가 꺾이면서 어. 근데 이 척추 모양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담궈 그대로 담궈 진짜 그대로 어디 들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여기도 뭐 기독교니? 너 손이 그래 그렇게 이거 좋아하시죠? 그게 좋아 그대로 천천히 잡고 그렇지! 일어나봐 야, 확실히 좋아졌어 다시 약간은 저 잘한다 해줘야 되는 스타일이지 이제 네. 딱 보니까 네 저 그래서 어렸을 때 칭찬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칭찬 안 하면 울어서 그대로 엘보를 그렇지 어 좋다 어 일어나봐 어 좋았어 다시 어 좋았어 그렇지 일어나 됐어 야 지금 좋았다고 야 진짜 좋았어 농담 아니야 일어날게요 어 일어나봐 자연스럽게 어 그렇지 좋았어 웨이브 없었어 지금 쭉 천천히 아 얘가 천천히만 하면 꺾네 다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근데 제 스타일은요 내려가요 이 양쪽에 벽이 있다 생각을 하고 이 양근육으로 민다고 생각하면서 이거 저는 안 뺐어요 뭐라고? 다시 쭉 밀었어요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앉았을 때 무릎보다 더 아래를 깊이 앉게 되면 힙하고 햄스트링 쪽에 힘을 더 많이 줘. 그래서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의 긴장보다 여기랑 힙에 일어날 때 힙에 딱 긴장을 주고 일어나게 되는 케이스. 저는 이쪽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야. 그쪽. 어? 지금 그쪽으로 하면 돼. 스톱. 무릎이. 그렇지. 자. 야. 안 돼. 아니 아니 미안해. 야. 미세용. 아, 안 밀었어. 기둥이 자체. 엉덩이 앞에 못 했어요. 앞에서 다리가 기둥이 딱 11자가 되게 해줘야 돼.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니다. 다 했나? 너 안 했구나. 쭉.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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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어나봐. 어, 그래. 그렇게 당기면 돼. 고. 그대로 당긴다. 오케이. 어우, 야. 잘하네. 그리고 이제 이거 할 때 내가 이제 팔을 이거 드는 거를 그렇게 추천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승부근이 긴장 들어가. 힘들고. 그럼 안 돼요. 어깨를 누가 팔을 아래로 잡아 당긴다는 생각으로 하고 어깨를 눌러줘야 돼, 아래로. 손끝으로 어깨를 넘긴다고 생각해, 살짝.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렇지! 업! 어우, 지금 일어날 때 약간 이상해. 왜 그럴까? 뒷면에서 무릎. 어우, 좋았어. 어우, 좋아. 자, 다시. 그렇지, 여기서 어떻게? 바로 들어가, 힙 들어가. 그렇지! 지금 좋았어. 간결하게, 다시. 쭉 내려봐. 중심 뒤꿈치에 가게. 그렇지! 어우! 지금 이거 마지막 번 너무 좋았지? 하나만 더 해봐. 아우 좋았어. 굿이야. 아 좋아 좋아. 잘하네. 앞에서도 무릎도 안 말리고 지금 자세 좋아. 사실 이제 앨범이 또 이제 나오고 활동 많이 하잖아. 네. 요즘 막 리허설도 막 새벽에 하고 그런다. 맞아 맞아. 아, 근데 다행히 이제 팬분들이 이제 대면 오세요. 아 그래? 이제 응원하러 오실 수 있어가지고. 아 진짜. 네. 일단 뭐 일단 바쁜 와중에 애들 이렇게 좀 운동을 요 정도라도 그냥 평소에 해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연습할 때 꼭 좀 차고 그래야지 오래. 왜냐면 나중에 관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항상 보호대를 하고 연습할 때 운동할 때도 다 항상 중요해요. 이제 늘 얘기하지만 허리 꺾는 거 결국 이제 조금 자제하고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관절 항상 끝까지 다 펴는 거 조심하고. 네. 늘 내가 얘기하는 거는 몸이 예뻐지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오래 건강하게 하는 게 좋잖아. 네, 그렇지? 무리하지 말고 네. 관절 조심하고 네. 콘서트도 해야 되니까. 그래 맞아. 내일 또 콘서트 하니? 네. 언제 하니? 뭐 얘기 좀 해줘봐. 8월 6일에서 7일에 이제 저희 월드투어를 서울을 시작으로 해요. 서울 시작이야? 난 네. 8월 6일 날 LA에서 공연하는데. 어? 진짜요? 못 오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봤어야 되는데. 8월 6일 이제 월드투어 시작하는구나. 네. 어디 하니? 해외는? 일단은 미국. 이번에 갔어? 홍보할게. 오! 씨가 또 온다고. 근데 저희 전선 레전드였어요. 근데 감동 받았어요. 아, 마음이 너무 아, 감동 마음 받았어? 네, 감동. 있지 많이 응원해 주고. 네, 저희... 웃기네. 몰랐는데 좀 많이 웃기네. 이 대한민국 대표하는 우리 아이돌, 우리 또 아이돌 후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게 K문화를 굉장히 많이 잘 알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진심으로 부상 없이 다치지 말고 오래오래 활동 잘했습니다. 네.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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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지였습니다. 네, 마음도 응원해주세요.